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네, 석경 에이티요. 석경 AT고요. 매수가 네,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? 32,000원에 10%예요. 36,000원에 아, 10%. 2,000원. 네, 32,000원에 10% 가지고 계십니다. 네. 석경 AT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는데 장중 네. 20% 정도 급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네. 13% 상승을 하고 굉장히 초반에 매수하셔서 좀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. 지금 네네. 타이밍에서 매도할까 고민되시는 걸까요? 네,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. 조금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만큼 예.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.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석경 AT를 신규 상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수를 하신 거네요. 네, 맞아요. 혹시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는지? 아니, 제가 한게 아니고, 우리 딸이 해가지고,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, 제가 지금 전화 한번 드렸어요. 그러시네요. 네네. 따님하고 좀 상의를 잘 하셔야겠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, 네. 아,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, 사실은 올라왔다가 또 금방 또 내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. 주식은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네. 아주 변동이 심해요. 네. 특히 이제 신규로 올라오는 종목은 그 네. 변동이 더욱 크고요. 네. 그동안에 이제 신규 상장되면은, 그동안에 기관이나 이렇게 배정받았던 물량들이 쭉쭉쭉쭉 팔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네. 얼추는 이제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. 기관이 한 네. 14만 주? 그러니까 물량은 얼추 나온 것 같고, 네. 기업 자체를 봐야 되는데, 이게 이런 기업은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요. 기술로 이렇게 상장된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좀 쉬워야 되는데, 돈을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 값이 나가요 이래야 되는데, 네. 석경 AT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나노 소재를 해가지고 그 기술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. 이 기업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매출 구조를 보면은 지금 작년에 보통 상장할 때 이제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올라올 때 매출 구조를 보면 작년에 67억 매출에서 10억이에요, 10억. 그러니까 이거는 뭐이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. 이제 가능성을 갖고 들어왔거든요. 네. 시가총액이 1,300억이니까 야, 네. 이게 싸다, 비싸다 이렇게 말 못해요. 아.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네. 아주 다행스럽게 오늘 좋은 모양이 나와요. 이렇게 아. 기술적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쭉요 그림이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쭉 왔다가 뭐 이렇게 바닥을 수평했다가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좋은 모양이에요. 아. 좋은 모양인데 문제는 이게 기업으로 평가를 못하니까 이 모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윗꼬리가 좀 길거든요. 네. 이거는 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. 아. 지금 갑자기 막 급락을 하는데 네.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2만 3천 원을 좀 지켜주는 게 좋아요. 아, 23,000원을 지지해야 된다고요? 예. 이거 아. 하면은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올라왔던 네네. 걸 이제 다 파는 거기 때문에 네. 모양이 2만 3천 원을 못 지켜주면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해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. 최악의 경우 22,5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네. 단기간 이제 오늘 올라간 거는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게 대응이 필요하고 오늘 종가가 한 20분 남았는데, 뭐 방법이 없습니다. 기다려보세요. 종가까지 기다려서 23,000원이 안 무너지고 22,500원이 안 무너지면 내일까지 봐야 돼요. 아, 그럼 뭐 내일. 좀 매수가까지라도 갈수 있을까요? 좀 기다리면? 아이고, 그건 장담 못해요. 장담 왜냐면 못해요?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고, 제가 볼 때는 단계가 오늘 가격을 넘어서면은 한 네. 27,5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. 아, 27,500원까지요? 예, 거기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23,000원만 지지하면, 3,500원만 지지하면 27,500원까지 갈수 예, 있다고요?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성공 감사합니다. 투자하십시오. 네.